안녕하세요, 주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산 후에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에어맘 UV 분유 포트. 출산하기 직전까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 많이 손품 팔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추천받은 적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커피 포트처럼 생겨서 물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분유 포트도 있었고, 분유를 넣어두면 물과 분유를 적정 온도와 양으로 조절해서 간편하게 분유를 탈수 있는 그런 분유 포트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가지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들었고, 중간에 세척을 많이 해줘야 해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분유 포트는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물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10분에 한 번씩 살균을 해주는 분유 포트를 찾았어요. 심플한 화이트 컬러로 감성적인 맘마존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포장도 꼼꼼하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구성은 분유 포트 본체와 설명서, 퀵 매뉴얼, 그리고 세척 솔이 들어있어요. 원래 사용 설명서를 잘안 보는 편인데,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더 꼼꼼하게 정독을 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세척을 해줘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주어야 하는데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뚜껑과 본체 내부를 연마제로 닦아내야 해요. 거뭇하게 이물질이 묻어나올 수 있다고 해서 두세 차례 닦아줬어요.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고 마른 키친타올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줍니다. 전면부에 물이 출수가 되는 관도 닦아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줬어요. 그 후에 뜨거운 물을 여러 번 출수하면서 내부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은 씻겨 나온다고 하니 식용유로만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거뭇하게 닦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본체에 3분의 2 정도 물을 받아주고 식초 3스푼이나 구연산을 넣어준 뒤에 전원을 누르고 자동 AI 모드를 눌러주면 물이 서서히 끓으면서 살균이 돼요. 이렇게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물이 다 끓으면 출수량을 최대로 맞춰주고 뜨거운 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빼줬어요. 이 과정에서 출수관에 있는 물질들이 깨끗하게 살균이 된다고 해요. 다시 깨끗한 물을 넣어주고 여러 차례 출수를 반복하면 세척 끝. 엄마들이 1년 동안 분유를 타는 횟수가 약 1,050회 정도라고 해요. 출산 직후에 아기 보느라 관절이 느슨해지고 쑤시는 요즘에 엄마 관절 지켜주는 아이템이라 저는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UV 살균이 가능한 분유포트랍니다. 물을 뜨겁게 한번 팔팔 끓인 후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분유포트의 특성상 세균 번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40도로 보온이 되면 2시간만 지나도 바로 세균 번식이 돼서 최근에 뉴스로도 다룬 적이 있어요.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하는 분유포트라고 해서 더욱 신뢰감이 높았는데요. 아직 면역력이 없는 영아의 경우 세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오히려 따로 분유포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귀찮더라고요. 에어맘 분유포트는 이러한 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세균이 생기지 않도록 10분마다 UV 살균으로 완벽하게 살균해줘서 4종 병원균에 대해서 99.9% 살균력을 인증받았다고 해요. 분유포트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물 받아서 끓이고 뜨거운 물과 미리 식혀둔 물을 더해서 온도를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양 조절도 어려웠는데요. 에어맘 UV 분유포트는 신생아 전용의 국내외 특수 분유에도 맞출 수 있도록 출수량도 1ml씩 조절이 가능해요. 최대 출수량은 210ml랍니다. 옆쪽에 잔량 확인이 가능한 수위창도 있어서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물량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에어맘 덕분에 비몽사몽한 새벽 수유도 좀더 편해지고 바로바로 따뜻한 분유를 타서 먹을 수 있어서 아이도 보채는 게좀 줄어들어서 더욱 만족스럽고요. 거기에 감성적이고 깔끔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엄마들의 로망을 채워줄 수 있는 에어맘 분유포트 후기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후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